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7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장군 이반 포포프가 국방부가 충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러시아군 병력에 손실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이반 포포프 소장은 제58 재병연합군 사령관으로 현재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군부대 사령관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돌파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반 포포프 소장이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이반 포포프 소장은 음성 메시지를 통해 대포대 전투 부족, 포병 정찰소 부재, 적 공격에 의한 대규모 병력 손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전투와 후방 지원 측면에서 러시아군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제기하며 직설적으로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비판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 러시아 국방부는 이반 포포프 소장을 해임시켜버렸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이후 3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친크렘린 정치인들은 이반 포포프 소장의 메시지가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하였는데요.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반 포포프 소장의 항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기 위해 전선에 순환 배치할 군 병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러시아 방어선이 취약하다라는 분석글을 내놓았습니다. 이반 포포프 소장의 해임은 러시아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장교나 장군의 교체는 혼란을 야기시키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혼란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반 포포프 소장이 상당히 방어전에 유능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러시아군 방어작전에도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13일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년에 샤이드 드론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샤이드 드론 20대와 칼리브르 미사일 2발,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드론 20대와 칼리브르 미사일 2개를 모두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진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멜리토폴,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와 스바토베 인근에서 공세 작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을 함락시키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북서쪽 16km 지점에서 공세를 가했는데요. 노보셀리브스키 철도를 따라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철도 인근 숲에서 매복을 하여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만 러시아군의 공세를 완전히 막아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보셀리브스키 철도를 따라 공격하는 군부대는 제1 근위 전차군의 제27 독립 근위 차량화 수축여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크리미나 인근에서 진지를 둘러싼 일종의 고지전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리미나 남서쪽 4km 지점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였고요. 크리미나 서쪽 13km 지점에서는 러시아군이 공격을 가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은 토르스키 방면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꽤나 여러 곳에서 공격을 하면서 토르스키로 진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이러한 공격을 펼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병력을 이곳으로 돌리려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러시아 쪽에서 나온 주장이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쿠판스크와 리만 방향으로 병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수부대와 예비군, 보병부대, 용병대까지 다양한 집단의 병력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8월 달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에서도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쪽 측면에서 진격을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고지를 탈환하는 모습이고요. 러시아군은 병력 수가 모자라서 막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현재 바흐무트 주변 고지를 둘러싸고 뺏고 빼앗는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측면을 타격하기로 했는데요. 바흐무트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북쪽 9km 지점에서 제한적인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각 건물과 요새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아브디브카 공업지대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는 체첸군이 즉석 폭발 장치를 트럭에 달아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트럭은 우크라이나군 근처로 직진하게끔 해놓고 그 안에 폭발물을 달아 원격으로 폭발을 시켜 피해를 주는 방식인데요. 체첸군이 이 트럭을 잘 써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블레다르에서 남동쪽으로 10km 지점에 대하여 제한된 공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 8km 지점과 11km 지점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를 격퇴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소모전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남쪽을 약 3km 지점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타인 북동쪽에 위치한 러시아군 진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키브 남서쪽 23에서 26km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내려가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